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맹견. 네, 아주, 무서운 개. 그죠? 폭력적인 개들이죠. 네, 그 개들이 얼마큼 위협적이고, 그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중앙 썬데이, 중앙일보의 기사고요. 맹견은 입마개를 해도 섬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에 6명씩 물린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뭐 어떻게 됐고, 그죠? 어떤 할머니를 물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리고 견주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 그죠? 6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제주도 마라도 주민 이모 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신의 개를 물었다. 이 씨는 이를 말리려다가 왼쪽 팔꿈치와 손목 등을 물려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 씨는, 그래서 지금 그 마라도에는 적당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경비정을 타고 서귀포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 그다음 지난 25일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 그죠? 스피츠, 그걸 물어 죽였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때 로트와일러가 굉장히, 그죠? 그 입마개도 돼 있지 않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서 15초 만에 죽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를 말리던 스피츠의 견주도 상처를 입었고요. 아이고. 그런데 지역 주민에 따르면은 이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 어떤 반려견을 공격해가지고 또 그때도 죽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 주인이, 그쵸? 책임이 크네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가. 한번 볼까요, 한번? 그래서, 여기 일단 한번 좀 볼까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 다섯 종류가 선호가 늘어서 국내 4천 마리 정도 된다. 3개월 넘으면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출입 금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야, 이건 아주, 이건 법제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작년에 단속이 4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애견 동호회에도 반려견과 산책 중 도사견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죠? 도사 지방에서 개량된 거죠. 도사견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놀랐다. 다행히 입마개와 목줄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견주가 재빨리 통제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맹견이 간혹 보이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입마개나 목줄을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산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적지 않다. 근데 이런 도사견 같은 거는 어른이 봐도 무서운데. 그래서 어쨌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6,883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네. 매년 2,000명 이상이 개에게 공격당한다. 근데 그중에 특히 어린아이. 그런데 그중에서 10대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750명이나 되니까, 어휴, 진짜. 개물림 사고는 훨씬 잦을 것이다. 그렇죠? 3년간 6,800건이래요. 그러면 지금 2019, 2020년 거는 지금 통계 안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늘어나겠죠? 만명 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견종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맹견이 차지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죠? 상당히 늘어났다고 지금, 아까 전에 보셨죠? 기사에서 내용이 그랬었죠? 법적으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 다섯 종은 뭐냐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다음에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그 다음에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다섯 견이 지금 법으로 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반려견, 매년 개물림 사고가, 그쵸?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18년에는 2,300건, 2017년에 2,400건. 2,000건이 이제 넘어가고, 그쵸? 넘어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뭐 50대도 많이 물리시고, 그쵸? 54, 50대 많이 물리네요. 그다음에 60, 70, 80대 노인분들도 많이 물리시고, 그죠? 그리고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애들은 이런 애. 어우, 무서워. 그냥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그죠? 도사견. 투견이니까, 투견.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이 있다, 그죠? 그렇게 개량이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이것도 특이한처럼 생겼네요. 그죠? 특이한 잡종. 예, 교잡이 된게 많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이것도 특이한으로 개량된 거. 그죠? 로트와일러. 이거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죠. 그쵸? 목양견. 그러니까 그 양지키는 개. 그죠? 그 다음에 양치기개. 예. 군용견, 경찰견으로 쓰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나 성질이 사납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투견. 사회성은 높지만 방어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맹견은 대략 우리나라 4천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맹견은 저 어쨌든 안전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목줄과 입마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맹견 견주는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교육을 해야 되며 기존 소유자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또좀 그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지금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을 안 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공공장소에도 출입할 수 없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강화됐지만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강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맹견 견주들의 어떤 의식 상승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반려동물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자. 지금 국내 동물보호법을 비교해볼까요? 한번. 한국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야,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에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하면은 100만 원에 300만 원 과태료. 일반견도 20에서 50만 원 과태료라고 하고 있군요. 2021년부터 맹견 견주는 손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된다. 오, 이건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볼까요? LA 등 일부 주에서는 맹견을 사육하는 면허제를 도입한다. 면허제, 면허. 허가를 받는 거. 무슨 시험 같은 거 보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험한 개법이 있대요. Dangerous Dog라는 게 있다고 하고, 특정 종을 통제하는 거. 중성화,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해야 된다. 조금 강하네, 그죠? 우리나라보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맹견은 1에서 3급을 분류해서 관리하고요. 네 종류의 맹견은 개인이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어떤 단체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그죠? 개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체중이 20kg으로 넘어가는 것, 또는 최고가 40cm 넘어가는 그런 큰 개는 견주력을 평가한 다음에 사육을 허가한다니까, 이것도 뭔가, 저기, 그죠? 면허 제도 같은 거죠? 네. 영국은 또 1991년 위험한 개법을 제정을 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견주는 최대 5년의 징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두 배 되네요. 사람 사망하면 견주 최대 14년형. 그죠? 이것도. 아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개를 키우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고, 그렇죠? 맹견 소유자, 그다음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스위스는 맹견 사육을 면허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개 입양 시 필기 실기 애견 관리 과정을 있어야 된다. 개를 입양하면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쨌든 개물림 사고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하겠죠. 지난해 4월 영국에서는 9살 소년이 불독 믹스견에게 물려서 숨졌대요. 아이고, 이건 큰일이네, 이 사람.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견주를 과실치사 혐의와 뭐 맹견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야,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건가 봐요. 엄청나게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한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괴물림 사고가 7,461건이니까 우리나라 훨씬 괴물림 사고가 많네. 또 영국은요, 뭐 핏불 테리어 같은 거 아마 영국에서 많이 개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독 같은 것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투견용으로 개량된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영국은 좀 심각하네 이거,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 규정이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냉견을 기르는 견주의 인식과 태도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온순해서 절대 울지 않는다고 여기는 견주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온순한 개라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편견? 어떤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종족의 우상. 옛날에 베이컨이었나?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랬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관점, 우리의 주관적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동물 같은 거 잘못 판단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동물이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과 그죠? 우리 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한 편향된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안일한 생각과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맹견을 키우려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맹견 견주는 반드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무서운 맹견들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견주의 의식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법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